저는 김하순이고요. 강주에서 오랫동안 작업하고 있는 민중미술 작가입니다. 이번에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작업한 것이 바로 제 뒤편에 있는 그림인데요. 새만금에 혹시 그 미군 부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실까요? 새만금에 있는 하제마을 팽나무 이야기예요. 하제마을과 사람들이 그림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하제마을의 팽나무가 600년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전쟁 기지화가 되어 있고 평화롭지 않은 증거죠. 지금 현재 진영형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문화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을 평화롭게 우리가 지킬까 하는 이야기를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은 같은 하제마을 팽나무인데 앞에 한 노인이 보이죠. 그 노인이 그 강정마을에 있는 문정현 신부님인데요. 문정현 신부님이 한 두해 전에 올라오셔가지고 군산이 원래 집이시거든요. 하제마을이 군산 쪽인데 그 지금 그 마을을 한번 가보자 가보셔가지고 그동안 다른 사람들 발견하지 못한 전나무를 발견한 거예요. 집들을 다 철거하고 나니까 하제마을에 있는 마을들을 마을에 660세대가 살고 있었고 그 지금 두 채 남아있고 나머지들이 다 철거당하고 국방부에서 보상금을 받고 다 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 철거를 마치고 나니까 뒤에 우뚝 나무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 나무를 가까이서 가보니까 엄청 커요. 엄청 굵은데 가까이서 다가가니까 이 나무가 갑자기 호통을 쳤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왔냐고. 강정마을에서 평화를 위해서 싸우시던 신부님이 거기서 펑펑 우셨대요. 그래서 그 그림의 제목이 600살의 울음입니다. 펑펑 울었던 그 신부님의 마음과 그 나무의 호통 그리고 그 슬픈 마음들을 함께 담아서 그린 그림이고요. 그리고 다른 그림들은 지금 우리한테 가장 위기가 되어 있는 기후위기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안전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 핵발전소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남성 중심 사회의 산물이잖아요. 전쟁이라든지 환경 위기라든지 이러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이러한 방식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삶의 방식을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 다른 방식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회는 그런 이야기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전환의 시대에 어떤 세상이 와야 될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평면 작업을 주로 하는 김희련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주로 이렇게 바느질 작업이라든지 염색이나 여러 가지 그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데 주로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꼼지락꼼지락 하는 형태의 창작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전시된 그 제 그림 두 가지 테마인데요. 하나는 그 탈핵에 관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지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했습니다. 지금 탈핵 이야기는 저희가 생명평화 미술행동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같이 원전 앞에서 같이 퍼포먼스도 하고 어떻게 삶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림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월성 원전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그림 작품을 이제 마무리했는데요. 그 월성 원전 앞에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방사능은 항상 내려앉고 있어서 그 저희가 월성은 경주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경주의 화려한 그 곳에 그리고 신라의 미소가 담긴 그곳에 역사가 담긴 곳에 지금 검은 비가 내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어서 거기 그 현장에서 먹물로 드리핑해서 가지고 와서 다시 바느질로 제가 마무리했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이제 5월 사람이라는 주제로 그림인데 5월 사람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이야기를 저는 담고 싶었어요. 한 짝 남은 신발 하나를 바느질했습니다. 보통의 여성이 낮은 구두를 신고 가는 특별히 운동화도 아니고 낮은 구두를 신고 가는 그 여성도 그 현장에 있었다. 5월 그곳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임산부인데 돌아가신 최미애 씨 작품을 제가 바느질도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5월 신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혼할 당시에 꼈던 장갑이 있어요. 그 장갑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 장갑을 최미애 씨 그 얼굴 앞에 놓아서 내가 가졌던 그 신부였던 그 마음과 그 웨딩드레스를 입은 최미애 씨 영정과 이렇게 연결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군을 그렸는데 김군의 머리에다가 은방울 꽃을 꽂아놨어요. 어떤 김양일 수도 있고 이양일 수도 있는 그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5월은 항상 은방울 꽃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든지 영원한 사랑이라든지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 김군을 알고 있는 그분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김군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여성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아직도 이렇게 그곳에서 하던 현장에서 있는 그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항상 품어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여성의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각가 바다입니다. 네, 처음에 여성가족재단에서 이걸 허스토리 공모를 했을 때 그 같은 민미업 여성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기획 공모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너무 좋은 생각이다 생각하고 작품에 대한 어떤 주제를 많이 찾게 됐는데 이하경 선생님께서 쓰신 책에 로자 룩셈부르크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제가 이제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좀 한 몇 년 전부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로자 룩셈부르크를 읽으면서 유관순과 같은 시대에 거의 이렇게 독립과 저기 자주를 위해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보고 괜히 둘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관순 열사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면서 유관순 열사 이야기를 하다가 여성에 대한 여성 운동가들이라든지 여성 활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꾸준히 좀 그 여성들의 활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찾아내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많은 독립 열사들이라든지 통일 운동가들이 이런 사람 그런 분들에 대한 연구를 하기엔 좀 그러는데 그 작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 문익환 목사님의 그 비는 마 꿈을 비는 마음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게 바로 통일을 아주 적절하게 잘 그 이야기해 놓은 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를 읽으면서 이 통일 춤사위가 그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한바탕 춤을 추는 그런 한반도 지도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무게감 있는 여자분이 돼버렸어요. 원래는 아주 신나게 좀 방정맞게 즐겁게 치는 건데 현재 통일이 안 되고 있어서 그냥 바라는 염원들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광주 민미협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향옥이라고 합니다.
드리머 같은 작품은 이제 좀 어떤 기복신앙에 기인해가지고 뭔가를 바라는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렇게 좀 바라는 게 뭐 건강이든 뭐 출세든 뭔가 그런 부분들을 요새 좀 생각하게 돼가지고 만들게 되었고요. 이제 시작하다 이런 작품들은 이제 과거에 내가 단절되어 있다 다시 시작할 때 어떤 조심스러운 어떤 느낌들을 표현하고자 했고 이제 내 안에 나 같은 작품은 이제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어떤 멋진 문구가 하나 저한테 다가왔었는데 그 내재되어 있는 어떤 자신의 열정 같은 것들 어떤 자신만만함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해 보고자 이렇게 저는 이제 작업을 좀 거창하게 틀을 못 잡고 내 안에서 좀 찾아서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달 항아리에서 오는 어떤 풍만함 달에다가 비는 마음 또 그 정한수를 장독대에서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이 매치가 되면서 하나의 작품으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허심탄회 참여 작가로 참여하게 된 추현경입니다. 올해가 5.18 40주년이잖아요. 5월 달에 SBS에서 하는 그녀의 이름이라는 영상을 봤어요. 특집 프로그램인데 거기에는 1980년대의 5월 그 현장에 많은 여성들이 있었는데 지금 회자되고 이야기되는 부분에서는 남성 중심의 기록과 남성들의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 그곳에도 여성이 있었다. 이 포인트로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여기 있는 이쪽 판넬 오른쪽에 있는 거는 1980년 그녀의 이름은이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작품은 2020년 그녀의 이름이라는 작품인데요. 그때의 여성들이 국가폭력 앞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혹은 정의를 위해서 소리 높였고 걸었던 그 소리와 걸음을 지금에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됐다.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고요. 이번 40주년 기념으로 해서 5월 18일, 5월 달에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서 인형, 큰 인형을 만들었어요. 큰 인형인 5월달 그 시대의 희생자분들을 형상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큰 인형 행진을 했는데 그 큰 인형 행진에서 함께 했던 정말 많은 여성들이 있거든요. 풀칠을 했던 여성분들도 있고 작업, 작가로서 참여했던 작가, 여성 작가와 함께 걸었던 또 청소년들, 또 5월 어머님들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1980년대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여성들의 걸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 가운데 있는 거는 도청을 맨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 모습인데요. 그 분수대. 근데 그 분수대의 그 사진이 왠지 시계 같았어요. 제 눈에는. 그래서 5.18 그 시계에 를 형상해서 1980년대부터 점점점 2020년까지 멈추지 않고 흘렀던 우리들의 함성, 우리들의 이야기들 소개하고 싶었어요.